매년 봄이 되면 하나는 도시를 떠나 벚꽃을 보러 갑니다. 하늘이는 운이 좋게도 매번 첫눈이 내리는 날을 정확하게 맞추었습니다. 하늘이는 첫눈이 내리는 날이 되면 첫눈을 맞기 위해 그가 제일 좋아하는 곳으로 갑니다. 나무에서 꽃이 빠르게 떨어지고 풀들은 꽃잎으로 뒤덮입니다. 눈은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나무에 있는 대부분의 꽃들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딱한 송이의 꽃이 나무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는 남은 한 송이의 꽃을 보러 종종 그 장소에 들렀습니다. 많은 날이 지났지만 그 꽃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개가 잔뜩 낀 겨울 아침, 하나는 그 꽃이 분명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그 꽃이 떨어지면 그 꽃을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하늘이는 그날 눈이 올 것이라 예측하고 그가 눈을 맞고 싶은 장소를 향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곳에서 하나와 나무에 달린 마지막 꽃송이를 발견했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마법을 만나게 되는 그곳, 한국.